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이의 29살의 시어너 챕터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본격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전에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콘스턴트와 변수, 베리어블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번에 printf 함수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는데, 이와 관련하여서 변수와 관련된 printf의 표기와 관련해서도 살짝 알아볼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저번 시간에 진행하던 코드를 틀어놓고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죠. 일단 변수가 뭘까요?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누가 야 이번 일 잘 진행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은 큰 변수가 없다면 잘 될 것 같아? 라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변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변할 수 있는 어떤 것 이라고도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수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변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당연히 변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일단 이 두 개에 대해서 먼저 분류를 해볼게요. 이 위에다가 변수, 베리어블은 변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한번 적어놔 볼게요. 그렇다면은 콘스탄트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걸 콘스탄트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건이라는 사람을 정의할 때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 나이는 1년마다 한 살씩 오르게 돼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변할 수 있는 데이터죠. 얘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제 생일은 몇 월 며칠 딱 태어난 날짜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데이터죠. 콘스탄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문학적으로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런 시적인 혹은 철학적인 표현이 있죠. 하지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콘스턴트죠. 그러면은 베리어블과 콘스턴트를 시어너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사용한 헬로 월드라는 코드인데, 만약 코딩을 하면서 제가 파이라는 값을 사용하려고 해요. 이 파이 값은 변하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맨 위에 include 근처에 해시마크 define이라고 칩니다. 나는 콘스탄트 값을 하나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define은 영어로 무언가를 정의하다 라는 뜻이니까 나는 콘스탄트를 하나 정의할 거야. 그게 뭐냐면은 파이고 이거의 값은 3.1415야 라고 한다면은 나는 파이라는 숫자를 정의를 할 거고, 내 프로그램을 쓰는 동안 이 3.1415라는 값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시어너에서 콘스탄트를 정의해 놓고 나중에 언제든지 파이라는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다른 시어너 프로그램에서는 이 콘스탄트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구글로 한번 들어와서 아무 게임의 C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심플 게임 인 C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아무 게임이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페이스 오프라는 게임이 있네요. 여기 디파인을 하지 않았고요. 뭐 마인 스위퍼라는 게임 들어가 볼게요. 여기 디파인이 있네요. 여긴 디파인이 인클루드 밑에 4개 정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로우와 콜룸, 지뢰찾기 판에 가로줄과 세로줄의 개수를 8 곱하기 8로 고정을 시켜놓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마인을 5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게임에서 지뢰의 개수는 5개로 고정이 되어 있나 봅니다. 이 게임을 만들 때 지뢰의 개수는 5개이며 이것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럼 종료를 하고 베리어블과 콘스탄트, 이 두 개 중에 변하지 않는 콘스탄트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메인 주제인 베리어블, 변수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변해야 하는 데이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콘스탄트보다는 베리어블이 훨씬 많죠. 그러면은 변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 건이에 대해서 한다면은 나이 변할 수 있고요, 몸무게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평균 학점 레터 그레이드라는 변수를 만든다고 해볼게요. A냐 B냐 C냐 이런 정보를 보관하는 베리어블이죠. 레터 그레이드라고 한번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각각 age 그리고 weight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근데 시어너에서는 이 베리어블의 이름을 짓는데도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시어너 자체적으로 먼저 쓰겠다고 지어 놓은 단어들은 변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변수의 이름을 차 뭐 이런 건 사용할 수가 없고요. 무슨 뭐 익스턴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if나 else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이외에 일반적인 건 다 가능해요. 모든 대문자 가능하고요, 모든 소문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수문자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유일하게 이 언더스코어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뭐 점이나
콤마 같은 것은 베리어블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문자들과 함께 숫자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지켜야 되는 룰이 있어요. 첫 번째 룰, 변수의 이름의 첫 글자는 대문자, 소문자, 언더스코어만 가능합니다. 숫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숫자는 중간 혹은 맨 뒤에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라는 변수의 이름 가능하고요. 언더스코어 바도 가능해요. 그리고 바 언더스코어 r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다 숫자를 붙여도 가능해요. 하지만 맨 앞에 숫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또한 변수 이름에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레터 그레이드 뭐 이런 거 안 되겠죠. 중간에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윈도우 폴더 이름을 정할 때 폴더 이름에 공백을 안 넣고 언더스코어로 바꾸는 거죠. 사실 윈도우 폴더는 폴더 이름 중간에 공백이 사용이 가능한데 이게 있으면 그냥 기분이 찝찝한 거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나이와 몸무게와 레터 그레이드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변수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만들 때 회원의 정보를 받아야 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름도 받고 전화번호도 받고 이메일 주소도 받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변수인데 각 변수가 가지고 있는 생김새가 조금씩은 다르죠. 예를 들면은 나이는 인테저라고 하는 정수 타입의 변수예요. 소수점이 들어가면 안 되죠. 나이에는 소수점이 없잖아요. 그리고 몸무게는 뭐 몇 점, 몇이어야 되기 때문에 소수점이 들어간 실수, 씨언어에서는 플롯이라고 해요. 그리고 레터 그레이드라는 변수는 글자 하나는 영어로 캐릭터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보통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은 인티저는 줄여서 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롯은 다섯 알파벳으로 그냥 플롯이라고 하고요. 캐릭터는 앞에 네 글자만 따서 char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트는 어서 많이 봤죠? 이 메인 함수의 리턴 타입이 인티저예요. 정수를 리턴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알아야 할 중요한 데이터 타입 4개는 대표적으로 인트와 플롯과 char과 그리고 더블이라는 애가 있어요. 정수의 인티저와 소수점을 가진 플롯과 알파벳 한 글자를 담을 수 있는 차. 그리고 이 더블은 이 플롯과 비슷한 애인데 좀 더 긴 소수점 자리까지 지원을 하죠. 하지만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이 인트, 차, 플롯 이 세 개에 대해서 우선은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데이터 타입은 이것 말고도 엄청 많아요. 구글에다가 데이터 타입들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타입스 인 C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자면은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C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들이 쭉 나오게 되죠. 저희가 알아봤던 인티저도 여기 있고요. 플롯, 더블도 있고요. 여기서도 대표적으로 캐릭터, 인티저, 플롯, 더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쇼트 인트도 있고 무슨 뭐 언사인드 인트도 있고 롱인트, 롱롱인트, 언사인드 롱롱인트, 언사인드 차 엄청 많아요. 이것들은 다 알아두시면은 상황에 따라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 타입들인데 하지만 헬로 월드를 막 배운 저희는 캐릭터, 인티저, 플롯 이 세 개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가주시고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본 것은 콘스턴트와 베리어블들이죠. 그리고 베리어블의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타입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어요. 저희가 코딩을 하면서 미래에 사용될 베리어블의 타입과 이름을 이렇게 선언을 해둠으로써 램에 있는 메모리 공간에 얘네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C언어에서는 변수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는 타입과 이름 외에 사실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변수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로컬 변수가 있고요. 글로벌 변수도 있습니다. 또한 뭐 static이라는 변수의 성질을 부여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static int age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얘는 static의 성질을 가지고 위치적으로는 글로벌 variable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인티저 타입의 변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함수를 배우고 천천히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보기 싫으니까 지워버리고 로컬 변수는 한글로 지역 변수, 글로벌은 전역 변수, 그리고 스태틱 변수는 정적 변수라고도 합니다. 혹시 너무 궁금해서 나는 얘네들을 알지 못하고는 지나가지 못할 것 같다 하시면은 인터넷에 각각 치셔가지고 얘네들은 이런 성격을 띠는구나 라고 예습을 하셔도 너무 훌륭하죠. 그리고 이제 변수를 만들었으면은 얘네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멋으로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변수를 만들고 얘한테 이렇게 기본값을 부여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t age5라고 한다면은 이 변수는 태어나자마자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겠죠. 물론 변수니까 뭐 여기서 age 뭐 6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age라고만 한다면은
이 변수가 생성은 되지만 출생신고만 하고 아직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나중에 언제든지 뭐 밑에서 값을 지정해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는 저희가 age와 weight과 letter grade라는 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age는 29이라는 값을 초기에 주면서 만들고 letter grade는 초기 값으로 a라는 값을 한번 줘볼게요. 여기서 욕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character는 한 글자만 저장합니다. 그래서 한 글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변수에 대한 이니셜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초기 값을 생성해 주는 거죠. age와 letter grade는 이니셜라이즈가 된 거고요. 얘는 아직 이니셜라이즈가 안 된 거고요. 또한 이거 약간 좀 잡기술을 설명해 드린다면은 같은 타입의 변수를 한 번에 선언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int age와 month와 day 뭐 이렇게 한 번에 세 개를 설정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의 초기 값을 한 줄로 멋있게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int는 5, 뭐 month는 뭐 12로 해가지고 한 번에 멋있게 initialize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한 번에 많은 변수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내 코드는 짧아야 해 하면서 이렇게 한 줄로 멋있게 할 수도 있지만은 가독성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int, age, month, day 이렇게 해놓고 밑에서 따로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코드는 길어지지만 가독성은 좀 더 좋아지죠. 뭐 아니면은 뭐 저희가 아까 한 대로 간편하게 age는 29 해가지고 선언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정도면 뭐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건인님 변수를 선언하긴 했는데 제가 지정한 값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안 들어가 있으면 건인님이 책임지시나요? 하실 텐데 한번 확인해보면 되죠. 저희가 저번에 이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hello world를 그 못생긴 네모난 창에 표시를 했었죠. 변수도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age라는 인티저 변수에다가 29라는 값을 넣어줬잖아요. 29가 잘 들어갔나 printf를 사용해서 한번 확인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printf의 기본 포맷은 이거죠. 이제 이 사이에 저희가 프린트해보고자 하는 것들을 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printf 함수에게 내가 어떤 형식의 변수를 확인해보고 싶은지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인티저를 확인해야 한다면은 나는 인티저를 확인하고 싶어 라고 알려줘야 되고 캐릭터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나는 문자 타입의 변수를 확인해볼 거야 라고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알려주는 거죠? 저도 모릅니다. 모르면은 구글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stdio.h라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확인해 봤고 거기서 printf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읽어봤죠. 거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구글에다가 stdio.h를 눌러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들어갔던 그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printf 함수의 효능 및 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여기 printf 함수가 있네요. 들어가 볼게요. 한번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걸 프린트 하려면은 퍼센트 사인을 먼저 쓰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인티저를 확인해보고 싶으면은 퍼센트 %d 여기 인티저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캐릭터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퍼센트 %c라고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롯을 한번 확인해 보려면은 여기 f라고 쓰라고 나와 있네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쟤네들이 만들어 놓은 약속 합의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티저는 %d를 쓰라고 하네요. 캐릭터는 %c를 쓰라고 하고 플롯은 %f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age가 잘 들어갔나 한번 확인해 보려면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희는 인티저를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어떤 인티저를 표시해 달라고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콤마를 하신 다음에 변수의 이름 age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여기 29가 떴어요. 잘 들어갔네요. 안심이에요. 한참 걱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좀 너무 못생겼죠? 한번 꾸며볼게요. 이 printf 함수에 이 %d 사인과 함께 조금만 꾸며볼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I am 29 years old라고 한번 써볼게요. 하고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여기 오타가 있나 본데 여기 코테이션 마크가 하나 잘못 들어갔네요. 역시 컴퓨터는 유저가 입력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못생긴 창에 예쁘게 한번 꾸며봤어요. 그러면은 얘네 셋을 한 번에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f 그 다음에 한번 웨이트를 프린트 해볼게요. 웨이트는 플롯은 f를 쓰라고 했죠. 여기다가 웨이트라고 쓴 다음에 세미콜론 잊지 마세요. 그리고 캐릭터도 한번 표시해 볼게요. %c였죠. 그리고 letter g
upgrade라고 한번 하고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못생겼으니까 조금 더 꾸며볼게요. 오타도 지우고 I am kilogram 이렇게 한번 써보고 letter grade는 I got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이게 뭐야? 못생겼잖아요. 여기서 저희는 두 개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첫 번째 문제는 못생겼어요. 이 세 개의 정보가 한 줄에 다 나와버렸어요. 저희는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줄에 다 나와버렸죠. 그러면은 printf 함수에서 또 약속된 게 있는데 제어 문자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캐릭터죠. 이거는 구글로 안 가고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더블 코테이션 안에서 한 줄을 띄고 싶으면은 역슬래시 n을 치면은 new line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역슬래시 t를 하면은 탭으로 이동하라는 뜻인 거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new line을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탭으로 조금 띄는 겁니다. printf 함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단어 맨 뒤에 new line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오, 그래도 여긴 저희가 탭을 써서 좀 못생겼는데 한 줄에 하나씩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서 탭을 지운 다음에 이렇게 좀 더 예쁘게 한번 꾸며볼 수 있도록 할게요. 참고로 얘는 C 언어에서 carriage return이라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 문제는 내 몸무게가 이니셜라이즈가 안 돼 있어가지고 빵으로 나왔네요. 지금은 다행히 0이 들어갔지만은 컴파일러에 따라서 쓰레기 값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무 랜덤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float weight 값을 이니셜라이즈를 해줄게요. 얘는 이 줄에서 안 하고 여기서 뭐 60.5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하면은 60.5가 입력이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float 값이 못생겼어요. 아니 60.5면은 60.5지 60.5 이건 뭡니까? 못생겼죠? 이것도 예쁘게 보이고 싶어요. 아까 그 웹사이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여기 precision이라고 하는 게 있죠. 소수점 뒤에 자릿수를 precision이라고 하는데 이 float을 프린트를 할 때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표시를 해달라 라고 하면은 이 퍼센트와 f 사이에 .2라고 치면은 최대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프린트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컴파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예쁘게 표시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다룬 거는 변하지 않는 데이터인 컨스턴트와 변하는 데이터인 variable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variable의 이름 짓는 법과 자주 쓰이는 integer, float, 캐릭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한 이 printf 함수에서 얘네를 예쁘게 프린트하기 위해서 어떤 포맷으로 입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오늘 알아봤던 데이터들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는 법, 그리고 이 printf의 아주 절친 단짝 친구인 scan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